힙합 문화의 하나인 그래피티를 연상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. 파우치 때문에 쉐입을 조금 날렵하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트래비스 스캇 조던 6 브리티시 카키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그러니까 2019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컬러도 그렇고 뭐 파우치가 들어간 것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. 컬러 자체도 남성적이지만은 소재도 훨씬 더 터프해졌습니다. 이 발등 닿는 끝부분의 마감도 2019년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터프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파우치도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훨씬 더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에 스캇이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시그니처들이 굉장히 낙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피티가 좀 연상이 되는데 특히 이 측면에 있는 스마일리 스캇 같은 경우는 딱 벽에 그려진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레터링조차 낙서처럼 느껴진 거고 힙합 문화의 하나인 그래피티를 연상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신발에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스캇을 나타내는 시그니처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본인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를 넣고 다른 거를 추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 모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뭐 나르시즘에서 오는 자신감 같습니다. 나는 스캇이다 그런 자신감인 것 같고 야광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19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만 야광이 사용이 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혀 부분이나 지금 이 뒷부분 그리고 조임 장치까지 야광이 추가로 사용이 됐습니다. 밤에도 빛나는 뭐 마초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 같고 마초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래퍼 스캇 자신을 이 신발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발매일도 자신의 생일날 발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양쪽에 파우치가 있고 한쪽은 똑딱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똑딱이 부분을 보면은 안쪽에 스마일리 스캇 로고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볼펜 꽂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총알을 꽂을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임 장치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측면에 보시면 천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쪽으로 반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광하고는 다르고 빛을 반사하는 소재입니다. 왼쪽은 나이키 로고가 있고요. 오른쪽은 캐릭터스 잭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은 반투명 야광 소재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스캇을 상징하는 레터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면을 보시면은 스마일리 스캇이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연상시킵니다. 야광으로 된 이 발등 부분에는 캐터스 잭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점프맨 로고가 있고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안쪽으로는 캐터스 잭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두 개의 여분의 끈이 더 있고요. 깔창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의 로고와 반대로 지금 이 나이키 로고가 있는 왼쪽에 캐터스 잭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반대로 나이키 로고가 있습니다. 점프맨 로고와 캐터스 잭 로고가 들어가 있는 더스트백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근래에 이제 조던 6 신어본 게 2019년에 나왔던 스캇 조던 6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신었던 기억으로 보면은 정 사이즈 신으면 좀 크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반 사이즈 다운해도 맞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이나 2019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정 사이즈 신어도 맞을 것 같습니다. 조던 6 자체가 약간 변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제품 파우치 때문에 쉐입을 조금 날렵하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추천해 드립니다. 270 신으면은 그냥 270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